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 딱 그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그 여러분께 참 좀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장님께서 하여튼 오늘 그 중요한 행사가 수원의 미래를 어떤 책임져야 될 어떤 그런 중요한 행사가 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참석 못하시 올해는 온 민족이 하나 되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수원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원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기념사업의 하나로 오늘 수원박물관에서 수원 여성의 독립운동 테마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에서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었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던 100년 전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가슴속에 품었던 태극기를 휘날리며 이 나라의 독립운동을 몸소 실천하시어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심지어 소중한 목숨마저 내놓으셨던 독립운동가 중에 오늘 특별히 수원 관련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내 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을 수원시 여성단체 협의회 회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수원의 유관순이라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설명을 드려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여성 의장으로서 여성의 독립 운동가들을 재조명하는 오늘 전시회가 이제 개관한 날인데요. 여성 의장으로서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장님은 저쪽으로 가 계셨지만 저도 이제 이걸 참석을 하고 같이 합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간적 여유 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대한독립 만세!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테이프 파킹 지금 받으시면 들어가겠습니다. 본인을 계속해 대한독립 만세! 나를 침략해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거기가 옛날부터 자기 땅이었는데 그 토지조사 사업에서 신고를 안 하니까 다 국고로 환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다 불화를 해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땅을 수탈당하고 소작인을 전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러한 이제 분노들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1919년 3월에 드디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전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여 차례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세운동의 접점에 맨 마지막 탄압이 바로 제암리 고주리에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 마을 사람들 가도록 불태워서 무려 30여 명이나 순국을 하게 되죠. 그러한 그 우리 이 수원 지역이 뜨거웠던 열정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보시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후에도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폭탄 테러를 하고 또 총독을 암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 여러 경문들을 수원 곳곳에 이렇게 써서 이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고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사실은 우리 현재의 오늘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쪽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죠.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기생이라고 하면 천안신부, 몸을 파는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든 것이 바로 어디냐면 일본입니다. 일제가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다. 사실 수원의 고생은 그 1875년에 그 정조가 공수당으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해경부 홍씨를 모시고 왔을 때 이 수원 기생들도 궁중연회에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수원 기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일제가 들어오면서 이들의 신분을 천하게 만들고 위생검사를 하고 그런 치욕적인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1919년에 여기 보시면 1919년 1월에 그 나라의 이름 슬픔 거기에 국왕의 국왕이 일제에 의해서 그때 독살했다는 이야기까지 이
있었을 때의 그 마음이었으니까 그 마음 슬픔을 가지고 고스란히 서울로 올라가서 그런 이 막몽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수원 지역에서 자선극도 합니다. 수원 상업 강습소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화성학원, 수원 고등학교까지 이어져 있는데 수원 상업 강습소가 어떤 자본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수원 기생들이 나서서 자선극을 펼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금된 돈을 가지고 상업 강습소를 도와주게 되죠. 그 상업 강습소의 선생님이었던 분이 바로 김재환 선생님.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김노재 선생님이 거기에 또 있었고 많은 또 독립운동가들 배출했는데 그런 만큼 이 기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 책에 바로 김양화 선생님의 사진 그리고 수원 조합의 33명의 사진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바로 1년 뒤에 만세운동을 했던 수원 기생 33명을 알 수 있게 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지금 저는 거의 유일하게 지금 두 권 정도 남아있는데 저희가 이번 전시를 위해서 좀 특별히 대여를 좀 해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상화라는데 옆에 상화라고 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면서 지금 속과가 표시가 되고 남성 중심의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이 됐었는데 왜 여성들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 그 신분, 성별, 학력, 뭐 직업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만세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성 그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조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또 우리 수원의 여성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것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한번 새로운 전시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좀 널리 알려야겠다. 그렇게 증조부님을 초상화로 그래도 이렇게 뵐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좀 새롭죠? 예, 예. 오늘 오신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수원시에서 이렇게 추모해 주시고 그러니까 좋죠. 예. 어느 분의 며느님이시요? 저기 이용석 선생님. 오늘 소감 좀. 시아버님을 못 뵈었어요. 네.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풍이 이렇게 수원시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를 많이 하셨다는 건 알았지만 독립운동까지 이렇게 같이 하셨다는 거는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뭔가 이 우리 조상님들이 어를 받아서 좀 그래도 성실하게 또 나무들을 보살피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의 예. 메리에 전현동 여사 저기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